어제 만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 참 궁금한데 네.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나와 있거든요.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긴급 번개 모임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20명이 모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도 함께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일단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니, 이 모임을 둘러싸고 이게 왜 모임이 있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붕괴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이거 네.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식의 사진을 배포할 수 있느냐. 나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만나서 대표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실제로 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들이 이제 사발통문 비슷하게 돌았는데 그러면서 대표한테 아, 우리가 이제 만날 테니까 만나서 와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표가 아,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국감 기간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의원들이 몇 명 모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연락을 했는데 뭐 20명이 넘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홀대론 얘기, 한동훈 대표 홀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모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까? 비슷한 공감이 있었나요? 아니 그건 뭐 다 공감이 있으니까 모였겠죠. 모여갖고 그거는 이제 의원들뿐만이 아니고요. 뭐 어제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각 언론사의 댓글 뭐 보시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또 원외 당협위원장 제가 그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데요. 저한테도 여러 분이 전화를 거셔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당정관계가 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요청으로 그리고 대표의 응답으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게 이제 언론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오고 간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위태위태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다음에 혹시 표결에 붙인다면 방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그 한동훈 대표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사실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특검법을 발의한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법안 보면 명태균 씨 공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저희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표도 지난번에 절대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의총에서도 얘기하셨고 당론으로도 결정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4표만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민주당의 특검법안, 그 악법조항이 포함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사항은 사실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지금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게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특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비호가 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특검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원들 몇몇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전체 특검법안 중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어떤 특정 사안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뽑아서 뭐 좀 특검을 제3자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아이디어 차원의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 아직까지 다른 의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의 의원들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는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돌을 맞아도 갈 길 가겠다라고 서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답답한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한 참석자의 발언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푸대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주기 위해서 어제 모였다라는 표현까지 어제 입장하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푸대접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제 모였을 때 20명들의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뭐 어제 모인 의원들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보십시오. 그 용산에서 그 배포한 사진을 보면 그리고 영상을 보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마치 훈시하듯이 계시고 나머지 비서실장과 당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을 그런 사진들을 계속 다 배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옆모습을 찍은 경우에도 다 대통령 얼굴만 보이고 당대표는 뭐 반쪽만 보인다든가 이런 사진들을 배포하셨는데 저는 이게 뭐 대통령이 의도해서 그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비서관들이라든가 행정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어제 모임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의 사진이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들 모두가 아니 당대표와 대통령의 모임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네. 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안상훈 의원이었나요?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어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그렇죠. 그 의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질문도 하고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심각한 표정 짓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민심을 받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면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뭐 민주당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민심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론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방금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연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용산 쪽에서는 윤 대통령은 나는 이제 돌맞아도 가겠다. 오히려 조금 불쾌해하는 듯한의 기류도 감지가 되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제를 다 미리 선제적으로 회담하기 전에 던져놓고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자세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회담 분위기가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용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비공개적인 차원에서 그 용산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독재라는 그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 별로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나는 돌을 맞아도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뭐 부산에서 어떻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본인으로서는 역사적 소명 자기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 다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내가 무조건 보호하고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야 의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그런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신념이나 의지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씀이 혹시라도 나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충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만난 22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굉장히 크고 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당 내 야당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긴 하던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으니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국민의 사랑을 다시 되찾도록 하자라는 그런 충원의 말씀이지 이것이 무슨 뭐 당을 쪼개고 뭐 당이 갈라서고 이렇게 가자.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일정이 좀 잡혔습니까? 아니요. 잡히지 않았고요. 그거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그 얘기를 갑자기 도발적으로 하신 것은 아마 그 두 분의 만남을 이간질하기 위한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곧바로 3시간 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네?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회담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그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답을 하겠다. 원래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자고 요청하면 만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